쉐보레 블레이저 신형이네요. 네. 아, 이게 또 영상이나 어떤 사진으로 볼 때랑 또 역시 블레이저는 신형으로 이렇게 실물로 봐야 이 굉장히 블레이저만의 샤프한 모습과 이게 또 볼드한 부분이 좀 돋보이는데요. 또 약간 또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네, 쉐보레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또 약간 전기차에서 추구했던 느낌들이 네, 또 이렇게 블레이저에 네, 들어간 부분이 눈길을 끄네요. 네. 한국에서 사실 이제 블레이저 많이 알려지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미국에서 파는 SUV 중에서 가장 스타일링 쪽으로는 저는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약간 좀그 머슬카 카마로를 약간 SUV로 만들면 물론 이제 모티브가 또 그쪽에서 많이 갖고 오긴 했지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네, 멋지고 네, 그런 스타일링을 자랑하는 네, 그런 모델이네요. 네, 한번 실내 한번 제가 볼까요? 네, 인테리어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카마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티브를 삼았기 때문에 이런 공조장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위치라든가 혹은 뭐 이제 어떤 전반적인 운전 포지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SUV보다는 굉장히 또 스포츠카에 가까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또 블레이저의 특징인데요. 네, 아마 좀 한국에 팔았으면 좀 좋을 만한 이런 네, 모델이에요. 네, 좀 약간 정말 개인적으로는 네, 좋아하는 SUV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독립공조 성풍기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니까? 네, 일반 타입 꽂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이쪽 쉐보레 쪽이 SUV 쪽은 사실 인테리어만 좀 받쳐줬으면 굉장히 더 많이 팔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인데, 네, 어쨌든 블레이저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네, 좀더 다음 또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